세상에, 우리나라가 요즘 뭔가 불신의 사회가 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, 안진용 기자님. 네, 어제 경찰이 CCTV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. 그런데 이를 본 누리꾼들,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.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한 남성이 할머니와 주택가 골목을 함께 걷는 모습입니다. 할머니의 수레를 대신 끌어준 남성은 할머니가 팔러 나온 들깨를 자기가 대신 팔아주겠다고 설득하고 저렇게 들깨 자루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. 네. 참 친절해 보이죠? 네. 그런데 남겨진 할머니, 남성이 떠난 곳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기다려보지만 이 남성,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어머.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고 경찰에 신고합니다. 아이고, 세상에. 아무리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저 CCTV상에 전현평론가님, 저 어르신이 아이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요 진짜. 제가 사실 저 영상 보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울 뻔했는데 아이고. 저 할머니 앉아있는 장소 아까 보셨습니까? 네. 제대로 된 가게 안에 들어가거나 소위 말하는 커피숍이 아니라 길바닥에 앉아서 저 남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 남성이 할머니 내가 손수레 끌어줄게요 라고 환심을 산 다음에 이게 우리 처제한테 팔아줄게 하고 그냥 저걸 들고 가버린 겁니다. 아유, 그래도 할머니는 혹시나 아유 저 고마운 사람이 내 깨 팔아서 돈 갖다 주나 하고 30분 40분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안 오니까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. 아유. 정말 노인 대상 저런 범죄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저 근데 저 남성의 천연덕스러운 저 모습으로 봐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봐서는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게 처음이기가 어렵죠. 아하. 처음 저렇게 잘 못합니다. 자연스럽게. 어허. 이 남성이 작년 9월부터 한 10개월 동안 지금 좀 전에 들깨였죠. 고춧가루, 두릅 이런 농산물 아유. 팔아주겠다고 노인한테 접근해서 세상에. 계속 편취를 해왔고요. 이거 말고 또 많습니다. 뭐 현금 건네받아서 편취하는 수법으로 아 제가 도박으로 돈 따서 갚아드릴게요. 어머. 뭐 퇴직 공무원인데 돈 빌려주면 제가 물건값하고 같이 드릴게요.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다가 또 음식점을 단체약을 합니다. 아 근데 제가 지금 이것저것 좀 쓸 게 있는데 어차피 저희 좀 이따가 여기 회식 크게 하니까 와서 돈 갚을게요. 저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해서 그것도 꿀꺽. 이 남성 확인해보니까 전과 19범이었습니다. 네? 대박 사건. 어쩐지 수법이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더라고요. 당시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종 수법으로 계속해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다시 출소하면 다시 또 범행을 이어가다가 계속해서 그 복역하고 출소하고 반복하는 피해자였습니다. 수사의 혼선을 잘 주더라고요. 계속해서 대중교통 이용해가고 일부 동선을 복잡하게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저희한테는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실이 있어요. 제가 피해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범행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쉽게 속으니까 한마디로. 세상에, 하재근 평론가님, 저 어르신의 죄가 있다면 사람을 진짜 철석까지 믿은 죄밖에 없어요, 진짜. 네, 사람 믿은 죄밖에 없는 거고 저 어르신들 중에 아마 상당수가 직접 농사지은 그 산물을 좀 파시려고 하시다가 속으신 게 아닌가. 아유, 세상에. 근데 그 농산물이라는 게 그 가져간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한 말, 뭐 한 포대일 수 있지만 저 산물을 만들게 되기까지 1년 내내 그러면, 땀을 흘려야 되고 맞아요. 노력이 투여된 그런 소중한 물건인데 그거를 네. 저런 식으로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훔쳤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 황당한 사건인데 경찰이 저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아주 용의 주도하게 계속 잘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. 아. 그래서 여죄까지 밝혀냈는데 네. 밝혀낸 여죄가 미제 사건이었다고 어머. 합니다. 그것까지 다 이번에 이제 밝혀내서 검찰에 송치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이 접해지니까 누리꾼들이 이제 공분하고 있습니다. 그러겠죠. 그러면서 길에서 파는 들깨까지 훔쳐가다니 기가 막힌다. 그러니까요. 정말 악질 중의 악질이다. 맞아요. 전과 19범이라니 강력하게 처벌해라.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진짜 이 몹쓸 인간 죄질이 안 좋아요. 뭔가 딱
따끔하게 좀 이번은 정신 차리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장윤미 변호사님. 그렇습니다. 사기죄로의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. 그냥 사기도 아니고 상습 사기로 보여집니다. 아주 수차례 그것도 노인분들을 공략해서 들깨니 두루비니 1년 농사를 그냥 다 가져갔기 때문인데요. 이런 점은 어떤 그런 정상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 또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이 어르신이요. 뭐 저 들깨가루 다시 뭐 되찾고 그런 걸 떠나서 이미 사람한테 당한 배신감 그 상처요. 쉽게 치유되지 않을까 봐 걱정돼요. 그래도 어르신 아직은 대한민국이요. 이런 몹쓸 인간인 그냥 많지는 않아요. 정말 대한민국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 정말 알아주시고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. 어르신 정말로요. 진짜 응원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